새벽이 올수록 더 어두워지기 마련이죠. 내가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더 큰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동태계전의 새벽인지 혹은 끝이 없는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인지는 잘 구별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증권사에서 다양한 하향 리포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BM 확인해 보겠습니다. 3분기의 실적이 현재 컨센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면서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매출은 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18억 원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동 공구용 양극재는 수요 부진, 그리고 전기차용 양극재는 물량 증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가 하락으로 예상보다 영업이익률은 낮을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마진율 상승도 제한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전기차 판매와 관련된 성장 속도를 주목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하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100만 톤의 양극재 설비를 갖출 때까지는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치도 동시에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현 주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준임은 분명하다라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주가가 여전히 비싸다는 판단을 받고 있는 분위기에서 목표 주가는 하향으로 조정을 해줬는데 일단은 28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주가는 25%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8.89%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6만 1,5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마무리했던 가격대 출발 준비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새벽을 걷고 있는 종목으로 최근에 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컴투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확인해 봤던 에코프로비엠과 마찬가지로 3분기의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매출액은 현재 2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10% 증가하는 수준을 보여주지만 분기 대비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 손실은 39억 원으로 여전히 컨센을 하회하는 전망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올해 다양한 신작을 보여줬습니다. 크로니클을 시작으로 제노니아, 미니게임 천국 등 다양한 신작 라인업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크로니클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좋은 성과를 보여줬지만 3분기부터는 실적에는 긍정적인 면모를 반영시켜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새로 출시했던 제노니아나 미니게임 천국 등도 이 의미 있는 흥행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라는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 인력 감축까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비용 절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신작의 성과가 더해지지 않는 이상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위치에 와 있다고 합니다. 신작 성과 부진으로 투자 매력도는 높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일단 오늘의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으로 조정받았습니다. 6만 7천 원 선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세 달 동안 주가도 35% 큰 폭의 하락을 맞았었는데 전작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44,1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0.57% 하락한 43,85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